현대인의 고민, 라운드 숄더, 거북목, 허리 통증, 등살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스완. 바닥에 엎드려 손을 짚고 상체에 올리는 이 동작은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변형 동작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오늘은 이 일석백조인 스완 동작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려운 동작, 다양한 동작 없이, 개인 레슨 없이 이세 포인트만 챙겨 집에서 혼자 하루 딱 5분만 이 스완 동작 유지하셔도 내 목과 어깨 라인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바로 빠르게 스완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매트에 엎드려 두 발은 어깨 너비 정도. 양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 매트에 대고 상체 일으켜주세요. 이때 팔꿈치 위치는 어깨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 팔꿈치 너비는 어깨보다 아주 살짝 넓게요. 여기서 다른 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포인트, 뒷겨드랑이 찝는 힘을 꽉준 상태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 겨드랑이 꽉 집어내는 힘이 단단하게 유지되어야 동작 진행 시 승모근에 과한 쓰임을 줄일 수 있고 견갑 주변과 등 근육을 더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찝어내는 힘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동작을 수행하면서 이 힘을 주려고 하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요. 뒷겨드랑이 찝는 힘, 어깨 끌어내리는 힘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우선 기본 동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힘 자체로 뒷겨드랑이를 꽉 찝겠다. 혹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어깨를 끌어내리는 힘과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을 동시에 꽉 주겠다.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사선 아래로 꽉 모아주겠다는 힘을 계속 준 채로 기다려주겠습니다. 1번 포인트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들어갑니다. 1번에 뒷겨드랑이 꽉 찝는 힘을 유지한 채로 가슴은 열고 턱은 당겨주세요. 보통 스완을 진행할 때 상체를 일으키려다 보면 흉추, 가슴 쪽 척추는 말린 채로 고개만 이렇게 과하게 꺾는 경우가 있는데 스완 동작은 흉추를 올바르게 신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이 잘못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때 흉추가 굳어 잘안 열린다면 뭔가 눈이 여기 있는 앞사람한테 내 목걸이를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짠! 짠! 요런 느낌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가슴 여는 힘, 그리고 고개가 너무 들릴 경우에는 이 흉추의 움직임을 또 방해받을 수 있어요. 턱은 꾹 당겨서 옆에서 봤을 때이 꺾임이 가장 예쁘게 어디가 과하게 꺾여 있지 않고 이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뒷겨드랑이 찝는 힘, 두 번째 가슴 열면서 턱 당기는 힘을 유지한 채로 세 번째로 약간 열려있는 이 갈비뼈 사이 조여주는 힘을 주는 겁니다. 둘 사이를 완전히 닫기는 어려워도 완전 그냥 날려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닫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갈비뼈 사이 모으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등이 다시 말리는데 스완 동작에서 흉추를 올바르게 신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슴 여는 힘과 이 흉곽 닫는 힘이 싸워줘야 됩니다. 이때 흉곽 닫는 정도는 가슴 열리는 힘을 먼저 우선으로 챙기고 얘가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흉곽을 호흡 내쉬면서 닫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동작은 기본기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요 스테이 동작에서 같이 호흡 10번만 진행해 볼게요. 자, 뒷겨드랑이 찝고 가슴 열고 턱 당기고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슴 열고 턱은 더 당겨주고 흉곽은 계속 닫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흉곽은 더 닫아주세요. 이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호흡 내쉼과 함께 세 가지 포인트의 힘을 계속 충전해 주세요. 마시고 셋. 가슴은 자꾸 열고, 뒷겨드랑이는 자꾸 찝어내고. 마시고. 4개. 10번 말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5개. 자, 이제 움직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호흡 마시고, 손바닥 단단하게 바닥 눌려준 뒤에 호흡 내쉬면서 팔꿈치 펴.
상체 조금 더 올라볼게요. 마시면서 팔꿈치 다시 바닥에 내렸다가 내쉬면서 올릴 때 뒷겨드랑이 찝는 힘 1번 가슴 열고 턱 당기는 힘 2번 꾹 주면서 3번 올라오면서 흉곽 닿는 힘 더더더더 챙겨주기 마시고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넷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내쉬고 다섯 개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본 이유가 수완 동작은 우리 몸의 척추를 균일하게 신전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 대부분 흉추, 가슴 뒤쪽에 척추는 굳어 있고 허리는 과하게 꺾인 경우가 많아 매트에서부터 바로 수완 동작을 진행할 시에 이런 패턴이 많이 일어납니다. 허리만 과하게 꺾이고 등은 말려 있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팔꿈치 된 상태에서 가슴 여는 힘과 뒷겨드랑이 찝는 힘 오늘의 세 포인트를 먼저 충분히 깨워준 후에 이 포인트를 데리고 팔을 펴서 본래 가동 범위로 가주시면 수완 동작을 훨씬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이 끝난 후에는 본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완 동작 양손 얼굴 옆보다 살짝 앞쪽에 두고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경추부터 흉추, 요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하나하나 일으키면서 올라왔다가 하나하나하나 다시 내려오는 이 본 수완 동작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완 동작의 추가 케어법을 알려드릴 건데 나는 이 동작만 진행하면 허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허리가 과하게 꺾여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 수완으로 올라오면 허리가 더 과하게 꺾일 수밖에 없어서 양손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 허리 과신전을 보호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처음에 같이 진행했던 팔꿈치 내린 이 세미수완으로 동작을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무리 동작을 해도 등은 모르겠고 승모근만 아파요 하는 분들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였던 뒷겨드랑이 찝는 힘을 조금 더 충분히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 아 저는 이 힘에 집중해도 아프다 하는 분들은 기존의 상체 근육이 긴장이 많아서 그런 거라 제가 첨부해 드리는 영상으로 한 세트만 이 상체를 이완하고 진행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목이 아프다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낮춘 이 세미수완 동작으로 손목 자체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풀 수완을 진행해야 된다 하면 수완 동작에서 내 손목이 바깥쪽으로 과하게 치우쳐지지 않은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수완이나 풀 플랭크 할 때 손목이 아픈 경우에는 애초에 약해진 것도 원인이 되지만 동작 시에 손목 바깥쪽 한쪽으로만 무게가 과하게 실려서 불편함이 유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엄지, 검지, 중지까지 손바닥, 손가락을 최대한 꽉 붙여서 손목에 균일하게 무게를 분산시켜 주셔야 돼요. 이 손목에 대한 통증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 손목 케어 영상도 첨부해 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동작 같은데 생각보다 챙길 게 많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다음 레네지 이 시간엔 의미 없는 고개 올리기는 이제 그만 10개만 해도 윗배 작은 강력한 컬업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운 한 가지 운동 힘들고 어려운 10가지 동작 부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